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야산에 왔지요. 여기 야산 저쪽에 머위가 엄청 많이 있어서 머위 뿌리를 채취하러 왔는데, 어머나, 여기에는 우슬, 요 야산에 우슬 뿌리가 엄청 많네요. 이 우슬은 새 무릎을 닮았다고 하여 우슬이라고 하지요. 관절 건강, 뼈 건강에 최고인 우슬. 남성 기력에도 최고라고 하지요. 남성 기력에는 우슬만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슬이 최고라고 하는데, 와, 이 야산에 우설이 이렇게 많이 있다니. 여기에 우설을 캐러 와야겠습니다. 와, 이것을 행재라고 그러지요. 뜻하지 않게 다른 것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그것도 요 야산에서 우설이 많이 있는 곳을 만나다니. 본격적으로 집에 가서 요 우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우설을 조금만 채취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설, 아, 땀나게 작업해야 할것 같아요. 우슬뿌리 말린 것입니다. 우슬은 무릎 관절, 뼈 건강, 고지혈증,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특히 남성들의 기력 회복, 원기 회복에 최고라고 하지요. 이 우설을 채취하여 이렇게 말려둔 것입니다. 요 말린 우설을 차를 끓일 때, 요 우설만 끓여도 되고, 우설에 대추와 감초를 하나 넣어서 끓이면 좀더 수월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요. 우설이 좀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또한 우설을 닭발과 함께 달여서 먹기도 하는데, 좀 닭발과 했을 때는 호불호가 있죠.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먹기가 거북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설을 그냥 이렇게 차로 달여서 먹는 것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쉽게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 평소에 건강차를 마시듯이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슬 요정도로 했을 때 50g, 물 1리터와 함께 대추 열알 정도, 감초 하나를 넣어서 달여 보겠습니다. 우슬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대추 10개, 11개이네요. 감초 하나를 넣고 불을 켜주고, 여기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에서 20분 정도 다려주고, 종이컵 한 컵씩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마시면 좋은 것이지요. 식후에 건강차로 마시면 되겠지요. 우설차 다려 봅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달여주면 건강한 우설차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물의 색깔이 조금 변한 것이 보이지요. 좀더 진하게 달여 보겠습니다. 약불로요. 불을 낮추면 끓는 농도가 줄어들었지요. 뚜껑 덮고 30분 정도 더 끓여 주겠습니다. 30분이 지난 우슬차입니다. 우슬차를 이것이 종이컵 한
1컵 정도이지요. 불을 끄고 식힌 다음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마시기보다는 조금 차는 따뜻할 때 좋죠. 다시 이렇게 데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냉장고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식혀줘야겠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너무 뜨거워서 조금 식힌 다음 식혀서 마셔야겠죠. 뜨거워요. 조금 식혀서 마셔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슬 뿌리차를 마시면서 우슬 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뼈 건강, 관절 건강에 최고, 남성들의 기력 회복, 원기 회복에 최고인 우슬 뿌리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